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20일간 수업을 듣고 이제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면은 제일 답답한 것이 이게 이제 아이디하고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션에 회원을 가입하세요. 가입하시고 저한테 아이디를 알려주게 돼. 비번은 필요 없고요. 자, 그럼 구독션 한번 봅니다. 구독션에 가보면은 여기 가보면요. 결제하기 요 보면은 여기 있죠. 전국을 볼라 그러면은 전국을 볼 다 비쌉니다. 아마 지족션도 120몇만인가 뭐 그럴 겁니다. 자, 1년에 얼마죠? 1년에 92만 6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편이 되면 이거 보세요. 아시겠어요? 전국을 벗어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달 우리 학원생들은 두 달 준다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경상권 해가지고 요게 줍니다. 요게 여기서 5만 4천짜리 두 달 줍니다. 5만 4천짜리 그러면은 대구, 부산, 경남 전역하고 제주도까지 울산까지 이 경상권을 봅니다. 그럼 요거를 보면 좋긴 좋은데 일단 요거는 전국에 42만입니다. 경상권은 그 다음에 요거 두 달은 5만 4천짜리 두 달은 공짜인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나가 전국을 92만짜리 6천을 이거를 볼 건지 안 그러면은 경상권을 보니까 42만 요거를 볼 건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하고 부산 울산 제주 지방분까지가 30만 8천 요거를 볼 건지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창원 지방법원을 들어가면요 요거는 경상남도 전부입니다. 17만 6천원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능력을 가지고 뭐 경남권을 다 봐야 된다. 부울경 그죠? 부울경 경남까지 전부 다 부산 울산까지 제주도까지 그러면 1년에 30만 8천원 알겠죠? 보시가 보기를 바랍니다.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리 있어 보면요 보통 그 프린터 옵니다. 프린터 가져와요. 물어본다고 보면 이상한 사이트를 가옵니다. 조금 싸긴 싼데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은 권리분석이 여러 인수가 1억 있는데 아닌 것 같이 나왔어. 없는 걸로. 나차박금에 1억 인수가 있죠. 선순위 전세권. 오늘 선순위 전세권 때문에 법원 갔다 왔습니다. 법원의 계장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이제 문의를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따졌는데 결국 법원의 계장이 졌습니다. 나한테. 우리 법학 박사한테 손을 들었습니다. 뱃기를 들었어요. 전입신고도 없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 1억짜리 전세면 1억 전세인 사람이 제일 빠르니까 지가 돈 누락했으니까 그러면은 받아가면 되죠. 그죠? 인수란 게 없죠? 없는데 매화문에서에 전세가 1억 있다고 무조건 답을 주나 놨어요. 선순위 전세권 말소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인수인데 자꾸 세입자한테 당신 낙차 받으면 1억은 탁 아니까 걱정만 낙차 받으면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해서 왔는데 내가 본 게 따져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모르겠는데 대방동 그린빌인가? 근데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계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계장이 연락 신청 쓰고로 뭐 연락 해야 되고 짜고 뭐 산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좀 빠지라 빠지고 내가 3계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조금 옥신각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남대학원에 대학원 과정에 민사집행법 지도교수인데 내가 그거 모르겠나 법학사인데 이래갖고 이제 옥신각신 했어요. 했는데 결국 자기가 자문한 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못 해석했다. 미안하다 그거. 자 하여튼 막은 그렇고 어쩌다 그 높이노. 자 하여튼 엉터리 사이트 보면 안 된다. 알겠죠? 아차하면 여러분들이 경매계장 실무자도 지금 틀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파인데 그 엉터리 사이트 좀 싼 사이트 있는 데는 직원들이 이동이 심하거든요. 그런 데는 아차하면은 막 인수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소멸된다 크고 막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차 잘못하면은 나중에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료 사이트 너무 싼 사이트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보고 이런 거 한 20년 동안 그래도 한 이런 데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수료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구독션에서 1일 무료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가면 되죠? 1일 무료. 자, 구독션에 이게 로그아웃 하면은 밖에서 봐야 됩니다. 요 보면은 경매 금식 발음이 뭐 하나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넣어주면은 여기 이제 넣어주고 꼭 누르주면은 번호 뜨겠죠? 요거를 가지고 로그인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음악 하나 쓰고 넥 하나 쓰고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때 볼수 있을 겁니다. 전국을 급할 때도 보세요. 가끔 전화가 와. 원장님 하루 공짜 보던 게 있는데 어디 하면 됩니까? 못 찾는가 봐. 그건 나가야 됩니다.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제 하트 공지 일일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벌써 찼어요 인원이. 차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전국에서 지금 서울서, 제주도서, 뭐 광양시, 엊그제는 경주, 뭐 하동, 뭐 전국에서 오셔서 지금 인원이 벌써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기수로 이제 하는 걸로 막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신청 안 하면은 몇달 기다려야 됩니다. 수강 안 할 거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을 눈앞일까요? 네. 한 300명 밖으로 네, 옮길까? 올라갈까요? 우리 부원장님, 교실을 뻥튀기 좀 해달란다. 한 3배 정도로. 아니, 물 들어올 때 받아야 된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나? 그죠? 물 들어올 때, 같이 있다가 물이 들어오고 싹 배가 뜰때 노를 팍 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동보입니다. 하동에, 이게 이제 물건이 나왔어요. 하동에. 그래서 이게, 6월 8일 문제고, 오늘이가. 어제 팔렸는가? 19에 3168.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겠다 해서 제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들으면 그분이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딱 그날, 움직이는 날에 제가 알려줍니다. 알겠죠? 미리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미리 막 해피 뭐 막, 여러분들 또막 가서 만나고 다닙니까? 가서. 법원에 가서. 법정 가서.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나갔나 보고 이제 했습니다. 19에 3168. 근데 물건이 괜찮더라고요. 한번 봅니다. 19에 3168. 그래서 금액이 작은 사람은 큰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금액 대비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또안 팔리네. 그죠? 안 팔리다 한번 봅니다. 자, 토지가 36평이다. 건물은 빠졌대요. 자, 이게 문제죠. 건물이 빠졌다. 36평인데 900만 원짜리가 180만 원 떨어졌다.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은 뭐 별거 아닙니다.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가운데 건물 하나 있죠. 이거 같아요. 이거 같고 뭐 저런 거는 뭐 오다 가다가 한몇번 다리 치삐면 도망가 삐입니다. 자, 이거 보면요. 노란 게 길이고 빨간 게 경매 물건이고 점선 이거는 미등기 건물입니다. 변소 창고 이런 거예요. 변소 창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전자 지도를 보니까 지금의 우리 그 하동이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기농기촌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하동입니다. 하동군, 하동군이에요. 자,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뭐 면사무소도 있습니다. 그죠? 면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지금 요겁니다. 본 크는 거. 자, 3호 돈 될까 안 될까? 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돈 됩니다. 길을 물었죠? 돈 되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집들이 보통 이 파란 집, 이 집에서 꼭 사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죠? 사야 되고. 잘못하면 이 집은 이만큼 토지를 인도하라, 건물 쳐라, 그러면 이게 아마 이 정도는 철거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소송 들어가면. 철거해야 되고, 땅은 막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면 좋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본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뭐 하나 있죠? 구독선 여기 좋아요. 이게 보면은 경매가 되면은 옆집에 무엇이 있으면 이거 다 붙여놨어요. 그럼 요 눌려가지고, 이것도 본 게네. 땅이 괜찮죠? 그죠? 면사무소 옆에 붙은 게 괜찮잖아요. 또 전기차로 사가지고 요 갖다 놓으면 맨날 충전 뭐 공짜 되고. 그죠? 집 아닙니까? 전기 충전소. 충전소. 그럼 요거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볼때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막 있어요. 그럼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럼 요 눌러보니까 4,300인데 2,100만 원. 그럼 절반 떨어졌죠? 그럼 이제 살 때가 됐습니다. 요것도. 살때 됐고, 물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돼지인데, 돼지입니다. 농지 아니고 돼지가 예로 280만 85평. 그죠? 마산 세무서에서 압류가 됐더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하동에 관심 있게 한 사실 분은 요거를 절반 사놨습니다. 절반. 80몇 평 됩니다. 80몇 평. 근데 이게 전체 면적입니까? 뭡니까, 이거? 자, 이거 잘 봐야 돼. 요 헷갈리면 안 돼요. 80몇 평 되죠? 자, 그래서 내가 80몇 평 크고 낙찰을 받고 보니까, 자, 면적 한번 봅니다. 여기서 면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재입니까, 이거? 어디지? 자, 오른쪽에 뭐 보이죠? 면적 보이죠, 이거? 자, 꼭 누르세요. 눌려가지고 제가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평입니까? 510이고, 우리 공매 놓은 것은 279. 뭐, 틀리죠? 아시겠죠? 틀리죠? 또 모르면은, 감정서를 봅니다. 감정서를 보면은, 분수가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아, 반쪽알이구나, 5분의 1구나 느낍니다. 자, 쭉 감정서 여기 놓죠? 자, 여기 봅니다. 공부 사정에 넣으세요. 공부가 559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사정은 요거다. 절반이 내 말이죠. 그 이거를 보고, 그럼 이거 대출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금이 필요하다. 4,300짜리인데, 그것도 다 받는 거 아니다. 반띵 아니다, 반띵. 그죠?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자, 토지 보세요. 도면 보세요. 괜찮죠? 여기가 면사무소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그 면에서 면사무소, 제일 번화가 쪽이다. 도로 따이고, 요 집이 있으면 좋다만. 좋고, 토지용 계획서도 이렇게 보니까, 열람을 해보니까, 용도지역이 또 주게 되니까, 용도지역이, 자, 나쁘다 좋다. 좋죠? 촌동네에서는 최고 좋은 겁니다. 촌동네에서는 최고. 우리 막 개만, 요, 가축만 키우면 되고. 뭐,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여기에 면사무소 옆에 붙은지.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그것도 다안 받아요. 얼마 받는다고요? 4,300인데 반 빼준대. 반. 50%. 출발하죠. 언제부터입니까, 날짜가? 6월 15일부터 17일. 그럼 뭐 다음 주 월화수니까, 요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가셔가지고 하동에 구경도 한번 하고, 동네가.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그래야 빨리 다섯 개 잡아야 돼요. 나 영수증을 갖고 오고 보여줘야 앞으로 수료식이지. 앞으로 안 보여주면 제가 졸업을 안 시키겠습니다. 자, 괜찮다, 그죠? 물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